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방탄소년단들의 빌보드 어워즈 무대가 바로 내일 있을 예정인데요. 썸머언니, 또 방탄소년단 왜 이렇게 방탄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제가 지난 그 SNL 이후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하루를 방탄으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맺음을 하는데 요즘 제 삶의 낙이 인터넷 쇼핑하고 방탄밖에 없어요.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쵸? 괜찮죠? 방탄 얘기 더 해도 되죠? 괜찮죠? 제가 또 재밌는 동영상하고 댓글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이 또 읽어주려고 BTS의 빌보드 영상을 찾아보다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미국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켈리 클락슨이라는 아티스트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BTS 팬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켈리 클락스는 2019년 빌보드 어워즈 무대의 호스트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방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길래 벌써 조회수가 이만큼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You know, I think it's just with not only Madonna but Mariah, Paula, like all these female icon at the show that she's 이게 총 영상 길이가 1분 40초예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을 이제 빌보드 어워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여성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한 20몇 초간만 BTS 얘기를 하는데, 진짜 뻥이 아니라 댓글 보면 다 BTS 뭐 앞에 내용 다 상관없고 그냥 BTS 내용만 있으면 이제 BTS 아미들 여기 다 몰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Their fans, I swear to you, it's like the Beatles have like Lazarus just risen from the dead. I swear to you, the Beatles have like Lazarus just risen from the dead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Lazarus는 여러분 성경의 그 나사로 아시죠? 그래서 약간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 이 얘기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나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비틀즈가 돌아온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켈리 클락슨도 BTS를 비틀즈와 거시기 한 거죠. 그리고 그 팬들. Like their people are really into BTS. It's like they're loud. Their people are really into BTS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팬들은 진짜 방탄에 대해서 정말 푹 빠져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인기도 인기인데 그 팬덤이 장난이 아니죠, BTS가. It's like they're loud. 아니, 이거 말한 거는 단지 10초도 안 되는 거구나? 그들 굉장히 진짜 라우드하다고, 정말 시끄럽다, 정말 굉장하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BTS 했는데 방탄소년단 팬들이 여기 영상 댓글창에 다 왔어요. 댓글 몇 개만 읽어봐드리면, 여기 소피라는 시스터가 Yes, ARMYs are really into BTS. 그래 맞아, 우리는 진짜 BTS에 푹 빠졌어. Yes, we are loud. 그래 우리는 시끄러워. 왠지 알아? Because only we know how hard they work to reach here and we are so proud of them. 왜냐면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게 자랑스럽기 때문이야. We're like moms.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전 연령대 불문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We're like moms cheering for their kids at any school event. 이건 마치 학교 이벤트에 온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막 응원하는 거랑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완전 공감, 이거 진짜. 아니, 나는 자식도 없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아들 갖고 그러지? 갖고 그러지? 이게 참 희한한 일이란 말이야.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여기 밀리 벌마라는 분이 When BTS became famous, everyone is BTS fan and everyone wants to collaborate with them. But we ARMYs saw BTS future before itself because of BTS hard work. We knew that BTS will be here soon. BTS가 유명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BTS 팬이 되고 싶어 했고, 모든 사람들이 BTS랑 같이 일하기를 원했어. 하지만 우리 아미들은 그 이미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미 방탄이들의 미래를 알았어. 왜냐면 방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다 봤기 때문이야. 그리고 맥릭님, 이분 또 다른 나야. I see BTS, I click. BTS 보이면 바로 나는 클릭한다고 하셨는데, 저도요.
그래서 이 영상도 찾았어, 사실. BTS are making music comforting people to love themselves and letting them know that whatever happens, they will never walk alone. They create songs about mental health issues that others don't talk about. That is why we are the big armies love BTS. 방탄이들의 음악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로가 되도록 엄청 많은 도움을 준다. 방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mental health issue라고 그들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노래를 만든다. That others don't talk about. 다른 아티스트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노래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빌보드 그 공식 채널에서 어떤 아티스트들이 이제 임명이 되었는지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이제 이 영상에 댓글이 너무 가관인 거예요. 지금 여기 거의 언급된 가수만 열몇이 넘을 텐데 지금 이 댓글 보면 탑 댓글부터 최근 댓글까지 그냥 최대 방탄소년단 얘기뿐인 거지. 이만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해외 방탄 팬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게 배댓이었는데 난 정말 단순한 사람이지. 난 여기 방탄소년단을 보러 이 영상에 온 거야. 대댓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다 보면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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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참고로 나도. 엔젤 BTS님이 calling armie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아미들 다 집합. 이번 무대도 다 쓸어버려가지고 우리 방탄이들 트로피백에 트로피 넣어주자. Susan Hernandez라는 분이 BTS and Halsey are gonna perform Boy with Love. 방탄소년단이랑 할시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 2019년에서 같이 공연을 할 거래. 찾아봐 얘들아. Oh my god, 나 어떡해. 나 지금 막 이래. 이 아래 댓글을 펼쳐봤더니 하, 이거 진짜 내가 읽어줄까 말까 하다가 이거 매지가이로 봐야 되거든. I'm excited. I can't even put it into words. I can't wait to see BTS reaction. 아 진짜 댓글을 안 적어놓고 무슨 이거 고대 이집트 암호냐고. 어떡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나 너무 흥분돼. 어떡해,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 BTS 리액션 보기까지 못 기다리겠어. 오마이갓, 나 어떡해, 어떡해. 아씨. 라고 수잔 시스터가 적어주셨네요.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Sunlight Blaze 님이 Literally 90% of this comment section is BTS. 아니 꼽다는 듯이 썼어요. 아 진짜 무슨 댓글창에 90% 이상이 다 BTS야 했는데 더보기를 누르니까 너무 좋아 라고 적어주셨네요. 닉네임 자체가 내 인생은 BTS. I was literally gonna be absent from work on that day just to watch BTS. Turns out I'm off that day. I jumped from happiness. 네, 존경합니다, 시스터. Springy Brain Cells라는 분이 90% of comments about BTS, 9% of comments about BTS collaboration with Halsey, 1% of comments about other artists. 완전 맞아요. 여러분도 이 동영 영상 댓글 가보면 진짜 다른 아티스트들이 과연 언급이 되는 건 맞나 싶을 정도로 다 BTS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 칼마인 식님이 여기 BTS 올라갈 줄 알았어. I'm a proud army. 난 자랑스러운 아미입니다. 사랑해요. 보라보라해 라고 적어주셨어요. Have a safe trip and slay the heck out of Billboard Music Awards 하셨는데 여행 조심히 잘하고 빌보드 쓸어버려 라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댓글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했냐 안 했냐, 투표 안 한 사람 빨리 해라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 인생에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빌보드 어워즈에서 소셜 아티스트 수상하는 건데 여러분도 모르셨으면 괜찮아요. 몰라서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봤으면 이제 아니까 꼭 하셔야 되는데 여기 billboard.com BBMASVOTE 치시면 제 영상 밑에도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여기서 탑 소셜 아티스트를 누르시면 바로 여기 BTS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보트를 누르고 컨펌 보트. 아 이것도 로그인해야 되는구나.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만 여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투표가 완료가 되니까 이제 곧 24시간 안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가 시작하니까 꼭 투표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제 빌보드 무대가 또 끝나고 무대 어땠는지 해외 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뉴욕 특파원 썸머 썸머였습니다. 안녕. 보라보라해.